회원들은 상단이요. 회원들은 상단. 아. 어. 의원님이 하시는 아, 당신 법관이요? 법관이요? 의원님. 당신이 무슨 집축을 따져? 의원님 당신은 우리 안전만 보호하면 돼. 자, 키워, 전부. 아, 왜 저 국민이 저 네?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하는데. 우리 농민 바둑이는 한미부대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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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업이 기아에서 허덕거리는데 기자회견조차 못하게 하는 이 나라,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농민이 다 죽는다는데 이 정부는 미국의 편에 서서 정말로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진짜로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농업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전부 밑돌 빼서 밑돌 고우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 농업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와도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투쟁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범농업계를 대표해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상하원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내년에 정권 바뀝니다. 내년에! 이번에 FTA 날치기에 거수기 노릇한 151명 국회의원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한미 FTA 바로 절차를 중단시키고 결국에는 내년 4월달에 총선에서 대선에서 정권 심판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시킵시다. 110여 년 전 부패한 탕가노랴 외세의 침략에 맞서 9년이 떨쳐 일어났던 가부농민군의 기치는 오늘 한미 FTA 폐기,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투쟁에 나서는 농민들의 기치로 계승되고 있다. 농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직 한미 FTA 폐기,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매국 협상 날치기 비준 한미 FTA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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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미 FTA 폐기하고 10년 주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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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죽이고 나라 팔아넘긴 미국 집단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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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자.